레이즈를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WP1에 레이즈 basic 퍼블릭으로 하시고 우변 레이즈를 선택하시고 create 워크스페이스를 해줍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건 스캐폴드로 모델과 컨트롤러와 해당하는 뷰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걸 봤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모델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직접 다 짜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고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비어있는 레일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요. 앱에 컨트롤러스에 이제 컨트롤 파일들이 들어올 거고 새로 생성하는 모델 파일들은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 모델 생성과 함께 DB 디렉토리에 마이그레이트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뷰는 이 레이아웃의 이뷰 폴더에서 다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 중요한 컨피그의 라우트 파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게 일단 런 프로젝트를 해서 서버가 켜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웹릭 뜨고 이렇게 타임스탬프 찍힌 거 3개 8080 포트 열렸다 하면 되는 거고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 페이지가 뜨면 레이즈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새 탭에서 열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임시 페이지가 떴으니까 레이즈 컨트롤러에서 레이즈 G 컨트롤러. 일단 오늘 실습으로 해볼 프로젝트는 아주 간단한 블로그고요. 그럼 레이즈 컨트롤러에서 블로그라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생성되는 파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뷰에 블로그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 컨트롤러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첫 페이지를 작성해주기 위해선 액션을 만들고, 뷰 파일을 만들고, 인덱스 뷰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우트에 등록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라우트에 등록을 해줄 때, 예전에 썼던 방식은 get 슬러시 해서 블로그에 인덱스 액션을 이어준다라는 주소 규칙. 그냥 루트, 그냥 도메인만 쳐서 들어오면, 블로그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으로 이어진다라고 썼었습니다. 이걸 간단히 여기 주석 처리된 이 멘트처럼 이 get 슬러시 하살표를 루트라고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컨트롤러에서 인덱스 액션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블로그에서 그 뷰 폴더의 블로그 폴더 속에 인덱스 점 html.eib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서 h1 태그에 hello simple blog 저장을 하고 이제 옆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페이지를 다 저장해야 되고요. 파일에서 save all 해주시고 레이즈 튜토리얼 이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도메인만 쳤을 때 hello simple blog가 뜨면 잘된 거고요. 이걸 해주기 위해서 블로그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을 만들고 그리고 뷰 폴더에 블로그 폴더에 인덱스 뷰 페이지를 만든 거. 이게 지금 화면에 뜬 내용이죠. 그리고 config 폴더에 route.ib에 그 루트 라우트를 지정해 준 것. 이걸 따라서 썼습니다. 얘가 같은 것은 get 슬러시 블로그 샵 인덱스 방식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다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